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미방의 다양한 성질들을 증명하기 전에 아주아주 간단하게 선형대수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 지금 미방은 대부분 2학년 학생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리니어 엘지브라 진도를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들은 아마 알 테니까 고학년들은 이 영상을 안 들어도 안 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선형대수의 복잡한 것들을 막 증명하고 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직관만 잡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프리뷰. 사실 리뷰가 되기를 원하긴 합니다. On linear algebra. 선형대수에서 배운 것 혹은 배울 것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를 너무 복잡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n by n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행렬도 뭐 n by n 이런 거안 다르고요. 그냥 로랑 칼럼이 전부 똑같은 n by n 그 정사각형 행렬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행렬의 행렬식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얘를 행렬식 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n이 1일 때 정의를 하고 n이 2일 때 정의를 하고 점점점점 키워가면서 그전 단계를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리컬시브하게 정의한다 그럽니다. 재귀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이런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n 팩토리얼 같은 거 정의할 때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 걸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 이거 재귀적으로 정의한다 그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알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수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수학적 귀납부도 마찬가지죠. n일 때 성립하는 거를 n-1일 때 성립하는 거 가지고 보이는 거니까.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음처럼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이 1이면 1 by 1 행렬이잖아요. 이때는 determinant a. 근데 우리는 이거 물론 이렇게도 쓸 건데 귀찮으니까 a의 절대값 표시로 더 많이 쓸 겁니다. 둘다 선형대수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노테이션입니다. 자, 얘를 a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a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매트릭스가 1 by 1 매트릭스가 있으면 걔의 행렬식은 그냥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이제 a라는 행렬이 a, b, c, d 이렇게 2 by 2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1 by 1 행렬의 행렬식을 알고 있을 때 그걸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때 a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별거 아니지만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뭐 사실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정의는 계산을 할때 중요한 거고 그 계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사실 그 미방에서 문제 풀 때는 좀더더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로를 생각을 합시다. 꼭첫 번째일 필요는 없고 칼럼이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로를 생각을 해서 a 있죠. A가 있으면 첫 번째 로에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A, B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가 1,1이니까 A가 속해 있는 행이랑 열을 싹 지웁니다. 행도 지우고 열도 지우면 D라는 매트릭스만 남죠. D라는 행렬의 행렬식. B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속하는 행을 싹 지우고 열을 싹 지웁니다. 그럼 C라는 행렬만 남잖아요. C라는 행렬의 행렬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로를 따라서 첫 번째 행을 따라서 A에다가 A를 포함하는 행렬을 싹 지우고 D라는 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B에다가 B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싹 지우고 남은 1 by 1 매트릭스인 C라는 행렬을 곱한 것, C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곱한 것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익스펜전인데
전개는 전개인데,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전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써봅시다. 이거 그냥, 이거, 1x1은 AD-BC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AD-BC입니다. 이거 많이 본것 같죠. 우리, 론스캔 할 때도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괜히 어렵게 썼냐? 이 정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롤을 따라서 한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C예요. 똑같이 써봅시다. A, 빼기 C예요. A를 포함한 행 열을 지우면 D잖아요. C를 포함한 행 열을 지우면 B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D-BC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Expansion by First Column이에요. 어떤 칼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 위에 있는 것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3x3 행렬일 때 어떻게 됐나 잠깐 봅시다. A가 3x3 행렬이라고 칩시다. 원래는 A11, A12, A13 이렇게 쭉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휴. 선형대수처럼 뭐막 증명하고 그럴 거 아니니까 우리 직관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자, 얘 어떻게 정의할래? 우리가 2x2 행렬의 행렬식을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위에랑 완전히 똑같이 해봅시다. 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A, B, C로 전개해봅시다. A에다가 A가 포함하는 행렬을 다 지워요. EF, HI. 그 다음에 빼기 B를 해요. 그 다음에 B가 포함되는 행렬을 싹 지워요. DF, GI. 이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겠습니다. EF, HI 맞고, DF, GI 맞고, 그 다음에 C를 포함하는 행렬도 싹 지웁니다. DE, GH 나오죠? C, DE, GH. 이게 행렬식입니다. 이거 뭐, 쓸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만 써도 정의 잘 되는데, EI, AEI, minus AFH, BDI, plus BFG, CDH, minus CGE. 아래처럼 안 쓰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쓰면, 이거 절대로 기억, 물론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의 퍼뮤테이션 가지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합시다. 그게 제일 편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irst row를 통해서 expanded 한 거예요. 두 개만 더 써봅시다. first column을 통해서 expansion 해봅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A, D, G잖아요. A, D, G입니다. 나머지는 각각에 해당하는 column이랑 row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A는 아까랑 똑같네. EF, HI. D는, D가 포함되는 걸 지우니까 BC, HI. G는, BC, EF.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 플러스가 붙은 이유는 이겁니다. A는 1,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B는 1,2잖아요. 1 더하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입니다. 걔를 써봅시다. 물론 이거 first column expansion이라고 쓰고요. 방금 우리가 쓴 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 2x2 행렬의 행렬식은 1x1 행렬의 행렬식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3x3 행렬의 행렬식은 2x2 행렬의 행렬식을 정의한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n×n 행렬의 행렬식은 n-1×n-1 행렬의 행렬식을 가지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쓰다 보면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A가 n×n이면 그 Cij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ij 코팩터. 코팩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를 하고 determinant of a, ij 얘로 하겠습니다. 그 aij 절대값처럼 써도 되는데 안 그래도 뭐가 많으니까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aij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한 겁니다. i번째 행, j번째 칼럼을 지운 것. 얘는 the matrix from A by deleting ith row and jth column.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까 우리가 저 A 얘가 뭐였냐면 A를 A가 이게 1,1이니까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A에서 I번째 행 J번째 열을 지운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도 하나 지웠으니까 그 새로운 행은 N-1이 되고 열도 하나 지 이거 열도 지웠고 행도 지웠으니까 각각 n-1이 되니까 aij는 n-1 by n-1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determinant a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i는 1부터 n까지 a의 i1, c의 i1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앞쪽에서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사실 행렬식을 선형대수 때 배우고 오면 이 미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진도가 진도를 보니까 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역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건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행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1,1이랑 첫 번째 지운 거 1,2 그러면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열을 지워야 되니까 C D를 하면은 B를 하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지운 거니까 C 1,2죠. 그다음에 C를 하면 얘는 첫 번째 행 그 세 번째 열을 지운 거니까 CI3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A의 1i, C의 i1.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저 왼쪽에서 첫 번째 로 익스펜전이나 첫 번째 칼럼 익스펜전, 퍼스트 로 익스펜전 혹은 퍼스트 칼럼 익스펜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꼭 첫 번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두 번째여도 돼요. 이게 칼럼 익스펜전이죠. i 두 번째를 따라서 로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 c i 2 땡땡땡땡 얘도 두 번째로도 됩니다. a 2i c 2i i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얘가 i가 움직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11, a21, a31 이걸 쭉 하는 거니까 칼럼 익스펜전이죠. 케이스 칼럼 익스펜전이에요. 첫 번째 퍼스트 칼럼 익스펜전, 세컨드 칼럼 익스펜전입니다. 얘는 케이스 로 익스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고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얘를 두 가지만 봅시다. 이거 계산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하나를 씁시다. First column expansion을 하든 First row expansion을 하든 합시다.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전개하든 첫 번째 열을 따라서 전개하든 합시다.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계산이 편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우리가 우선 칼럼을 따라서 익스펜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2, 4죠. 부호가 마이너스 1에 2승, 3승, 4승이니까. 1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3, 0, 5, 6. 2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0, 0, 5, 6. 4 다음에 나오는 건 뭐지? 0, 0, 3, 0. 자, 예, 0, 0이고, 0, 0이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3, 6, 18. First rule을 따라서 해봅시다. 1, 0, 0이잖아요. 1, 0, 0.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죠, 당연히. 이거 뭐하러 써요? 어차피 0을 곱할 건데. 앞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3, 0, 5, 6. 똑같네. 그래서 18.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똑같다는 거를 선형대수에서 증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곧 배우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잖아요. 뭔가 더안 써도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나 열을 따라서 그 전개하는 게 빠른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문제로 낼 거예요. 7008 100230456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12345678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자, 이것도 first row expansion 할 수도 있고요. first column expansion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7000이니까 컬럼으로 하는 게 낫겠네. 컬럼으로 해 봅시다. 7 곱하기 100230456. 그다음에 해야 될 것. 000이니까 할게 없다. 3x3 행렬인데 뭐하러 해? 안 써도 되지. 이거 아까 구했잖아. 18. 18 곱하기 7이니까 뭐 몇이지? 뭐 모르겠다. 18 곱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왜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실제로 계산했냐? 이 계산이 미방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정해놓고 나면 우리가 물론 이제 다양한 성질들은 선형대수에서 배우고요. 디터미넌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음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 선형대수를 완전하게 이제 선형대수 1, 2를 다 듣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되든 4학년이 되든 이 정도 명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정도로 중요한 명제입니다. 짜잘한 것들 기억 안할 수도 있지만 얘는 기억을 해야 돼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역행렬을 가질 것. 즉, A 인버스가 있을 것. 이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디터미넌트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 2x2 행렬 같은 데서는 되게 고등학교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배웠는데 요새는 안 배워서 조금 덜 익숙한 거일 수도 있는데 2x2 행렬의 행렬식이 AD-BC잖아요. 역행렬식을 보면 AD-BC분의 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식을 딱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기도 하고 행렬은 왜 요새는 고등학교 때안 할까요?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A가 역행렬이 아니라는 거랑 동치가 AX는 0이.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긴 썼지만, 물론 강조를 좀 합시다. 쓰긴 썼지만 저 왼쪽에 0이랑 오른쪽에 0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얘는 숫자입니다. 행렬식은 실수니까. 얘는 A가 N 곱하기 N, N by N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귀찮으니까 근데 빨간색 안쓸 겁니다. 얘도 사실은 벡터예요. 맞죠? N 차원 벡터고 얘도 0이라고 썼지만 0벡터입니다. 0,0, 쭉 해서 0이에요. 0이 n개 있는 그 벡터입니다. 알고 있는데 괜히 길게 얘기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얘가 해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것도 x라는
N차원 벡터, RN의 벡터가 0이라는 벡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한쪽은 엄청 쉽고 다른 쪽은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거는 첫 번째 걸 써야 돼요. 자, 한쪽만 너무 당연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거면 1번 조건에 의해서 역행렬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양변에 역행렬 곱해요. 역행렬이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되고요. 멀티플라잉.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야 되는데 0에다가 벡터 0에다가 매트릭스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X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은 뭐 성형대수에서 언젠가 배울 건데 뭐. 자. 그래서 이 2번 조건의 대우를 한번 취해 봅시다. A가 0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렬식이 0이라고 하면 얘가 틀리다는 말이잖아요. 왼쪽이 틀리면 왼쪽이 니게이션이면 오른쪽이 니게이션이랑 동치라는 얘기니까 얘 니게이션은 0 말고 다른 해를 가진다 라는 조건입니다. 한번 써봅시다. 걔를 우리가 난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비얼 솔루션 그러면 뻔한 해, 그러니까 x는 0인 거고 난트리비얼 하면 0이 아닌 거예요. 모든 엔트리가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습니다. 0 벡터만 아니면 되니까 어떤 것들은 0이어도 돼요. 최소한 하나만 0이 아니면 됩니다. 뭔가 리니어 디펜던스 얘기했을 때랑 되게 비슷해 보인다. 그쵸?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들 다 벡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두 번째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A가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사실 이것도 동치인데. 그러면 모든 b에 대해서 이것도 벡터예요, 당연히. ax는 b가 유니크 솔루션 혹은 only one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약해 보인다.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유니크 솔루션, 유일한 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2번이랑 똑같은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역그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므로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 보면 X는 A 인버스 B가 돼야 되니까 별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뭐가 나와? A 인버스 B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쓴 거에서 다 이건 얘는 벡터입니다. 헷갈릴까봐 그냥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사용해서 이 4번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뭔가 이제 다양하게 쓸 거긴 한데 딱 하나, 3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사실 2번이랑 동치니까 2, 3번을 기억하고 있고 그걸 사용을 해서 챕터 3에서 론스키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똑같은 사실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것. 이거는 우리가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를 풀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이고요.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우리 미방 아니다. 그 선형 방정식의 계산을 할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A는 n by n 매트릭스예요. B는 당연히 RNA는 벡터입니다. 우리가 이 AX는 B 얘를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들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썼잖아요. 써봅시다. 뭐 별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쓰다 보면 항상 지칩니다. 너무 쓸게 많아요. A의 1n 첫 번째로 n번째 칼럼 이렇게 쓰는 거죠. 땡땡땡 A의 n1x1 더하기 n번째로의 첫 번째 n번째로의 두 번째 땡땡땡 n번째로의 n번째가 bn 얘랑 동치라는 거 압니다. 이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얘 해를 되게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고 쳐요. 그래서 역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XI를 엄청 빨리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의 행렬식 분의 AI구나. AI의 행렬식이에요. 자, 여기서 AI는 뭐냐면 원래 매트릭스 A인데 I번째 칼럼을 B라는 벡터로 바꿔준 행렬의 행렬식입니다. 이거 감이 잘안 오는 것 같죠? N2일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N3일 때도 우리가 쓰니까 종종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대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수학과에서는 사실은 엄청 많이 안 씁니다. 뭐, 증명은 해요.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연습 문제라도 나오는데 수학과에서는 사실 문제를 그렇게 엄청 많이 푸는 건 아니고 이제 해가 있다. 는 것만 알면 되니까 오히려 저 앞에 있는 정리들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미방에서는 해를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나를 간단하게 봅시다. 만약에 N이 2인 경우를 봐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생각하고 싶어요. AD AB CD X1 X2는 B는 이미 썼으니까 IJ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X1과 X2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X1은 뭐냐면 아 근데 이거 사실 열린 미방 풀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AD-BC잖아요, 얘가. 그래서 AD-BC고요. 위에는 뭘 쓸래? 첫 번째 그 I가 뭐야? 이 I랑 다른 JK라고 합시다. I 쓰니까 좀 그렇다. 우리가 I가 ID일 때첫 번째 열 대신에 JK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J, K, B, D. 우리가 뭐한 거야? 우리가 뭘한 건가요? 첫 번째 열 대신에 이 JK라는 벡터를 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AD-BC분의 JD-KB. 아, 근데 이거 2차 방정식 같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아, 뭐하러 기억해요? 그때그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답인 겁니다. 근데 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냥 양변에다가 뭐 적당한 거 곱해가지고 빼면 나오겠지 뭐. X2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AD-BC분의 1 AC JK 두 번째 열 대신에 JK를 넣은 것. 이거 물론 얘를 몰라도 난 호모지니어스 ODE를 풀수 있습니다. 근데 식이 엄청 귀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식이 엄청 쉽게 나옵니다. 9주차 때볼 거니까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얘도 2일 때는 최소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AK-JC. 야.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할 만 하잖아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니까. 그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N이 3일 때 하나만 씁시다. 헷갈리니까. N이 3라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A, B, C, D, E, F, G, H, I에다가 X1, X2, X3를 곱해서 뭐 Y1, Y2, Y3가 나온다고 칩시다. 이때 X1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1은 어떻게 할래? A, B, C, D, E, F, G, H, I라는 행렬식 분에 얘를 바꾼 거예요. 첫 번째 행을 바꾼 겁니다. B, E, H, C, F, I. 얘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 보는 것보다는 얘는 좀 낫잖아요. 얘도 선형대수에서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에 그 미방을 할 때는 얘를 증명을 해줬는데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배우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미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